안녕하세요.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아, 저희 가게하고 가까이 있죠? 들꽃사랑 야생화. 제가 오늘 들꽃사랑 사장님한테 제 화분에 지금 심어줄 아이들 좀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같이 오늘은 분갈이 영상 한번 올려드려볼까 합니다. 요맘때 꽃 보시는 거 너무 좋으시잖아요. 제 다육이 분갈이 영상도 올려드려도 되지만 또 요맘때 꽃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요, 요 종딸기라는 아이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어쩜 이렇게 한 나무에서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날까요? 우리 왜 꽃 꽈리고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요. 햇살이 너무너무 좋죠. 근데 내일 새벽 기점을 해가지고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여기 중북부 쪽이.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분들은 벌써 겨울이 와 있겠죠. 이 햇살 때문에 화면이 조금 뿌옇게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사장님하고 이제 분갈이 영상 올리기 전에요, 저 또 신기한 거 봤어요. 어머나, 사장님 일로 잠깐만 와보세요. 얘 뭐예요? 얘 이거 벌레잡인가요? 벌레잡이. 어머,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원래 색이 이렇게 물이 드나요? 네. 꽃은 어떤 종류가 피는 거예요? 핑크 색깔로. 여기 지금 티나도 이런 식으로 꽃이 피나 봐요. 벌레잡이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벌레잡이는 일주일에 물 한 번씩만 줘주거든요. 아, 얘는 주로 뭘로 심어요? 수태로 심으면 좋아요. 수태로. 아, 수태로 물을 좋아하니까요. 네, 제가 지금 사장님 분갈이 하기 전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색감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색상 참 묘하죠. 그리고 여기 티나가 꽃이 이렇게 폈네요. 벌레잡이 요즘에 인기 핫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눈에 이뻐 보여서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분갈이 해주면서 화분하고 맞춰서 분갈이하는 작업터예요. 분이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야생화분은 뭘 심어도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분도 있고 평범한 화분도 있고, 근데 그것에다가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 그 식물이 아주 정말 럭셔리해지기도 하고 소소해지기도 하고 수수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화분, 지금 사장님네 화분 보여드리고 있어요. 짜잔. 야생화 화분들 중에 그래도 조금 고급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좀 자연하고 많이 닮았죠, 야생화 화분은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야생화 화분 공급해 드리느냐고 오늘도 막 멀리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가격 흥정하느냐고 정말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방에서는 자기네가 받아야 되는 가격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조금이라도 착하게 줘야 되는 의무감 아닌 의무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요, 요 분들 너무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쵸? 요즘에 이런 분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분들이 하나하나 예전처럼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요즘은 찬찬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분 보시고요. 매장이 들꽃사랑 야생화가 매장이 저희 가게하고 멀면 자주 못 올 텐데요. 저는 이제 제가 야생화 화분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선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장님한테 자주 심어 달라고도 하고요. 이제 맞춰서 심는 것도 좀 조언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하고 같이 분갈이, 이제 어떤 식물이 어떻게 흙을 쓰면 좋은지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한 팁도 알려드리고 또 화분도 이렇게 매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여러분 지금 영상을 들었습니다.
공부만 주세요. 네. 지금 요렇게 흙 지금 살짝살짝 그리고 어저께 하우스님 영상 보니까 이제 뿌리 상한 거 있나 없나 한번 보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요 얘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요즘에 하우스님 영상 자주 보는데 요 바크가 오래된 거는 다 털어줘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게 지금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뿌리 조금만 다듬고 지금 요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잘 심는 분들 워낙 많으시고 그런지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이런 분갈이도 여러분들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까 꽃이 정말 개나리처럼 피는 거 보니까 아, 이 겨울에 삭막한데 꽃을 본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네. 이거 심으실 때요 꼭꼭 좀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인트라 타놓으신 게 지금 여기 없는데요. 사장님께서 이제 저도 지금 하나 사장님이 주셔서 있거든요. 그거 한번 싹 뿌려 놓겠습니다. 제가 네. 꽃이 이게 다 꽃입니다 여러분. 아까 꽃 핀 거 제가 그 영상에서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죠? 세상에 꽃을 이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가격 얼마인가요? 24,000원. 가격도 그닥 착하네요. 난치고는 가격이 착합니다. 여러분. 그래, 꽃이 두 달 이상 간다니까요. 요거 한번 또 품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겨울에는 이제 다육이가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런데도 꽃이 있는 게 좋아서 일부러 이렇게 난 종류들 특히 많이 사가지고 여기저기 배치를 많이 해놓는답니다.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 이쪽에서 찍어야 돼. 거기가. 이렇게 조금 다듬어 주시고요. 흙은 지금 보니까요. 흙 상태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장님네에서 판매하고 있는 야생토예요. 마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주문 주시고요. 이렇게 자리를 잡게끔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걸로 자리를 잡아주는 거는 뭘까요? 움직이지 말라고. 아. 빨리 자리 잡으라고. 요거 굿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그, 이거 이렇게 지금 그, 뭐지 이게? 깔망에다가 안에다 놓고 요거를 길게 철사를 빼가지고요. 지금 놓고 난 다음에 요렇게. 빨리 자리 잡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팁이니까 꼭 보셨다가 이렇게 응용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뭐 그 요런 도구 없으면요. 그 집에 공구들은 다 있으세요. 공구 갖다가 응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육이 할 때 이제 그 집에 있는 공구들 뭐 숟가락도 좋고 그다음에 그 저기 페트병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응용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응용하시고요. 조금 남는 거는 잘라주시고 지금 사장님 하시는 거 그대로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화분에다가 심는 이유는요. 그릇이 예쁘면 또 쳐다보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 겨울에는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화분들이 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화분 그 크게 쓰나요? 작게 쓰나요? 작게 써요. 그쵸? 왜 그러냐면 저도 옥상에서 다육이 뭐 야생화 이런 거 키울 때요. 옥상에 널려놓을 때는 막 여기저기 있으니까 화분들 크게 썼는데 집으로 들어올 때는 무조건 합식해놓고 화분 작게 좀 작은 화분들 응용하고 그래서 이 야생화 심는 화분들은요 또
그 화분들이 좋잖아요. 숨 쉬는 화분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화분을 버리는 일이 없어요. 가지고 계셨다가 내가 질려서 못 쓰는 거지 사실은 화분은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관엽 화분들은 그 화분이 겨울에 밖에 있거나 그러면은 딱딱 터져서 깨져요. 근데 이 다육이 화분하고 야생화 화분은요 1250도에 구워서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깨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두고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지금 화분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심어놨는데 어떻습니까? 야생토로 사장님에서 판매하는 야생토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제 그 서양 동백은 키우는 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장님? 베란다도 키우시고요. 네. 밑동은 안 되고 시원하게 키우는 게 좋아요. 배수도 잘 돼야 되죠. 이 그 야생토 100%로 심는 것도 좋지만 여기다가 조금 용토나 뭐 바트기나 이런 거 조금 섞어가지고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영양제 꽃을 이렇게 물었을 때요. 진짜 이렇게 꽃 엄청 많이 물었죠. 꽃을 물었을 때 얘네들은 아래는 차가워야 되고 위에는 좀 습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스프레이를 한 번씩 기왕이면 영양제 탄 물 사장님에서 판매하는 인트라 같은 거 타가지고 한 번씩 스프레이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래는 배수가 잘 되게끔 그리고 얘는 차가워야 꽃이 오래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매장이 워낙 추워서 동백이 잘 지질 않아요. 꽃이 오래 가고요. 선선하게 키우는 게 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요렇게 지금 요 화분하고 이 향동백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요렇게 지금 들꽃사랑 야생화 사장님하고 요렇게 심어봤고요. 요거는 상신골드라는 난 종류예요. 꽃이 두 달 이상 간다고 합니다. 난도 선선하게 키워야 되는 거 아시죠? 너무 따뜻하면 꽃이 금방 피고 금방 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제가 지난번에 판매했던 그 소코리 화분인데요. 요런 요 정도 지금 요게 몇 센치 정도 되나요, 사장님? 요게? 한 12cm 정도 되는 그러면 보통 요렇게 심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 초연초를 심어 볼 거예요. 화분은 요거를 선택을 했고요. 근데 요게 지금 흙이 다 거의 상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싹 털고 난 다음에 물로 한번 헹궈내시려네요. 요 초연초라고 합니다. 초연초 꽃이요. 여러분 분을 크게 안 쓰셔도 되는 이유 알겠죠? 요렇게 꽃이 요렇습니다. 빨개 가지고 너무 이쁘네요. 풀떼기만 볼 때는 몰랐는데 제 눈에는 지금은 풀떼기입니다. 근데 요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네요. 너무 예쁘죠? 요거 요 초연초 지금 3개예요. 3개인데 지금 농장마다 흙을 다 각기 틀리겠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흙이 너무 상토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사장님께서 요거는 다 털고 물로 한 번 더 헹궈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물로 씻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싹 털어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싹 물로 씻어 갖고 왔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게 좋다네요. 녹소토는 왜 넣어주나요, 사장님? 녹소토? 응. 물기 머금고 있게. 아, 네. 물기 머금고 있게? 네. 뿌리 팔짝 빨리 대라고 하는 네, 거죠? 네. 야생화라고 다 흙에다 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응용하셔가지고 심으시면 너무 좋고요. 요 지금 진짜 다육이처럼 이파리에 물을 머금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녹소토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집에 혹시 녹수토만 따로 없으시면요, 야생토도 괜찮습니다. 야생토도 보통 뭐 동생사, 저곡토, 산야초, 뭐 경석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하셔도 되는데, 상토가 많으면 안 좋은 거는 상토가 이제 키우는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뿌리가 빨리 녹아내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다육이 흙에 제 상토를 거의 안 써요. 그 이유는 키우는 데는 괜찮은데요, 조금 상토가 많으면 웃자라고 아이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닌 이상은 그 야생화는 야생토로 또는 이렇게 녹소토 이런 거 따로 갖고 계시면 이걸로 응용하시면 좋고요. 사장님네에서 판매하는 요 야생토에 마사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마사하고 저곡토 뭐 이런 것들 섞여 있으니까 이런 거 응용하셔도 되고요. 또 제 토종이 흙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흙에다가 뭐 녹소토라든가 산야초라든가 이런 거 좀 더 섞어 가지고 응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도 전에 한번 이런 얇은 애들을 키워봤더니요, 잎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흙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느낌 어떤가요? 초연초가 아까 꽃이 이렇게 볼 때는 제 눈에는 풀떼기예요, 사실은. 근데 요렇게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화분 너무 크게 쓰시지 마세요. 겨울에는 솔직히 베란다에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되고, 요즘은 아파트 확장형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 안에 들어오다가 보면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 식물들은 따뜻하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꽃을 키워보고 또 다육이도 키워보고 그러는데 선선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덥거나 이런 거는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장님하고 분갈이 영상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요, 제가 요거 너무 이쁘다고 그 화분에 그냥 있을 때 좋은 화분을 만나면 너무너무 근사할 것 같다 그랬는데, 요거 선생님 화분에다가 세상에 요렇게 심어 주셨어요. 완전 작품 아닙니까? 이름이요 홍우지래요. 이거는 먹는 열매는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요거는 관상용인가요? 네. 아유, 빨가니까 아주 그냥 나이를 먹나 봅니다. 빨간색이 좋아요.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어머나, 열매가 정말. 이렇게 그 꽃을 가까이 하시면요, 마음도 저절로 힐링이 되시는 것 같고요. 다육이도 좋고, 그 야생화도 좋고, 이 초록 하고 좀 자연하고 가까이 있으면요,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끔 멍 때리세요. 왜 그러냐면 요즘 무슨 멍 대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시고 이렇게 식물을 가까이 그냥 하염없이, 뭐 나만의 정원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 한 잔 들고 가서 또 차 한 잔 뭐 이런 것들 갖고 가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들꽃사랑 야생화 사장님하고 분갈이 또 이렇게 하는 거 방법 그런 거 한번 같이 올려드렸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둥이 다육의 토둥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